샬롬 샬롬.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. 우리 목사님 박영민 목사님 지금 애틀랜타에 오셔서 글로리 글로리야 정말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아주 큰 은혜를 받고 있고요. 정말 다 만나는 분들마다 꿈을 꾸는 것 같다고 다들 영상에서 목사님 항상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늘 도전받고 그랬는데 이렇게 목사님 현장에서 뵙고 같이 차도 마시고 같이 식사하고 또 카페에서 이렇게 나누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꿈을 이루는 것 같다고 정말 좋은 시간을 저희가 함께 하고 있고요. 저 역시도 목사님과 이렇게 여유 있게 시간을 가지면서 함께 이런 나누는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. 특별히 오늘 아침에는 샬롬 월드 미션이라고 하는 한 12년째 매주 수요일 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분들이 한 2, 30명씩 모이셔서 이제 교회는 아니지만 각 교회 뭐 사모님, 또 선교사님, 또 뭐 목사님 할 것 없이 이스라엘 사랑하는 분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분들이 다 코프스 용사들이세요. 목사님의 그 메시지를 다 들어왔고 최근에 있었던 그 유대인 목사님들 32명 초대한 그 집회도 이분들이 다 시청을 하시면서 그런 목사님이 이 집회 첫 일정에 이 조그만 그런 장소에 오셔서 정말 그 은혜되는 메시지를 또 이 엔타임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정말 불이 떨어졌고요. 성도들 마음속에 막 여기저기서 막 눈물과 그 은혜들이 지금도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은혜들을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첫 일정이 마쳤는데도 벌써 애틀랜타가 아주 진동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또 다른 주에서 목사님 만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금요일부터는 또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에서 이제 집회하시고 또 주일날 또 집회하십니다.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님의 여정과 또 건강과 특별히 만나는 많은 사람들 만나는 게 이게 보통 체력과 영력이 필요한 게 아닌데요. 이 모든 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. 또 함께 동행하는 사모님과 우리 간사님들 또 따님들을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번 여정을 통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미주 땅에 하나님께서 주의 오실 길들을 예비하는 그 놀라운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